큰 입질 많이 놓쳤습니다. 한 서너 번 놓친 것 같아요. 오늘도 민물 장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안권으로 왔어요. 아이고 덥네요. 오늘 날씨가 엄청 더운 게 아니네요. 이게 멀리 이렇게 바닷가 기수 지역 수로랑 연결돼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차를 세웠습니다. 발길을 돌렸어요. 다른 곳에 가려고 하다가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 지금 들물이 나서 바닷물이 거의 다 들어올 때 된 것 같아요. 저녁 노을이 멋지게 지는데 장어 좀 한 수 멋있게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노을이 멋있게 지고 있어요. 아이 멋있습니다. 아주 저녁 노을. 낚시를 즐기시는 여러분은 모두가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 프로 TV GF입니다. 오늘도 해안권 바닷가 근처에 인접해 있는 기수 지역 수로로 민물 장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뭐 날씨가 대단합니다. 그냥 찜통더위가 지속되고 있는데 현재 기온도 한 32-33도가 되는 것 같아요. 좀 상당히 좀 더운 날씨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민물 장어 낚시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덥지만 파이팅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바닷가 기수지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늪지형 수로랑 연결이 됐고 요 늪지로 이렇게 각지처럼 소류지처럼 요 남아있는 지금 사실 이게 늪지라 물은 전체에 있는데 낚시할 수 있는 공간이 요 공간밖에 없어요. 한 6대 정도 피니까 딱 맞네요. 여기에 좀 제 생각에는 좀 민물 장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낚싯대 편성을 해봤어요. 수심은 한 1m 한 30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늪지에 둔벙 형태로 뻥 뚫린 공간이 있어서 이 공간에다가 낚싯대 6대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한번 전적으로 아마 그 갯물이 섞여서 아마 지렁이는 금방 녹을 것 같아서 뭐 미꾸라지를 부지런히 갈아줘가면서 한번 민물 장어가 서식을 하는지 뭐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밤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부지런히 미꾸라지 갈아줘가면서 부지런히 확인해가면서 한번 장어의 입질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때를 깔자마자 입질이 들어왔었는데 글쎄 한번 이게 뭐가 건드렸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망둥어가 건드렸는지 아니면 장어가 건드렸는지 한번 앞쪽까지 끌어다 놨어요. 야, 미꾸라지 빼먹었는데요? 장어인가? 미꾸라지가 없어요. 아까 줄이 늘어져 있었는데 채 써야 되는데 좀 낚싯대를 편성하는 중이라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미꾸라지를 빼먹을 정도면 망둥어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장어일 확률이 있어요. 다시 한번 던져봐야겠어요. 야, 채비가 앞으로 와 있었는데 좀 신경을 못 썼어요. 낚싯대를 편성하느라고. 미꾸라지 벌써 빼먹었네요. 장어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야, 이거를 잘 봐야겠어요. 제일 6번 때는 잘 봐야겠어요. 6번 때에서 낚싯대 깔자마자 입질이 왔었는데 딴 거는 건들지도 않는데 6번 때에서 입질이 왔었어요.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땅거미가 지고 있어요. 이때 미끼를 이때 꼭 갈아줘야 돼요. 꼭 확인을 해줘야. 이때 확인을 안 하면 죽은 거, 미꾸라지 죽은 거 담그고 있어 봐야 입질을 받질 못합니다. 지금 이때는 뭐 미꾸라지가 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뭐 던진 거에 언제 던졌는지에 관계없이 이때 요 시간이죠. 요 시간. 요 땅거미 지기 전에 무조건 확인해서 던져줘야 돼요. 이때 입질이 들어올 시간이라서 미끼 무조건 교체해서 던져야 됩니다. 미꾸라지 전체 6대 확인하고 바로 던져주겠습니다. 요 시간대입니다. 어두워지기 직전 땅거미 질 때 미꾸라지 무조건 갈아줘야 돼요. 무조건. 조건입니다. 무조건 갈아줘야 됩니다. 입질이 들어올 시간이라서 이때 미꾸라지가 죽어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살아있네요.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확인을 해야 돼요. 전체. 3번 때 입질합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동풍인데. 동풍, 남동풍. 느낌이 딱 동풍인데, 이것도. 동풍이 잔다고 그랬는데, 또 동풍이네. 일단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동풍이 불든 뭐든 하든.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미꾸라지 한 번만 갈아 껴주고 한번 좀 한 30분 정도 해보고 입질 없으면 철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바람이 지금 동풍이에요. 동풍. 동풍 불어서 낚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덕질이 없어요. 확실히 오늘 요 며칠 동풍 때문에 지금 입질을 안 해요. 자, 이제 바늘 맸으니까 이제 미꾸라지 껴서 첫 캐스팅 들어갑니다. 오늘 얼마나 나와줄지 상당히 궁금해요. 아유, 땀이 줄줄 흐르네요. 줄줄 흘러. 야, 날씨가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런 날이 장어 낚시가 잘 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좀, 이런 날이 장어 활성도가 좋아요. 사람이 덮고 보기가 덤빌 때.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나와서 이제 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 프로 TV GF입니다. 오늘도 바닷가 기술 지역 근처로 민물 장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아, 날씨가 상당히 덥네요. 뭐 수로에 지금 현재 이제 바닷물이 오늘이 11시, 12시가 만조인가요? 뭐 바닷물이 이제 들어 한 2, 3시간 정도 들어오면 입질을 시작을 할 거예요. 제방권 쪽에 자리를 잡고 낚싯대 6대 편성을 했어요. 큰 입질은 단어 지구이가 한 마리 잡았어요. 큰 입질 다 놓쳤어요, 오늘. 큰 입질 많이 놓쳤습니다. 한 서너 번 놓친 것 같아요. 오늘 태안권, 바닷가 기수 지역하고 연결된 그 수로 민물 장어 낚시를 해봤는데요. 내일부터는 아마 민물 장어에 아마 입질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장어한테 낚이고 갑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아 프로 TV 지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